아이 사람 허접이에요 님들아 이 이거는 허접입니다. 예 할라면 제대로 하든가 제대로 소화를 하든가 뭡니까 그게? 에! 뭐야 이 새끼 닉네임 뭐야 뿡뿡이 음치 아랫돌이 좀비야 너는 노래할 가치가 없어 죠져좀 병신 같은 게. 자 어. 예 제가 방 만들었습니다 노래방 허접 판독해줌. 노래 피드백 받고 싶은 사람들 들어오세요. 닉네임 더러운 사람들 다 강퇴시킬게요. 예. 자, 노래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만 제가 올려드리고요. 예 파트라슈 꺼지고, 빨핑 꺼지고. 자, 노래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 한번 모셔볼게요. 두순 여자친구, 조두순이죠. 꺼지고. 닉네임 사이코죠 크흠님, 노래 듣고 노래 하시고 싶다고요. 크흠님. 크흠님 그럼 설정 눌러가지고 프로필 설정에서 고피, 프로필 공개해놓으세요 빨리. 자 이방에 계신 분들 프로필 공개 안하시면 저는 바로 그냥 강퇴할게요. 네. 프로필 공개 다 해놓으세요. 크흠님. 이런 세상에 양개 2014년도부터 토큰 했죠? 역겹네요. 일단 올릴게요. 노래할. 아, 노래... 아, 맨날 한건 아니에요. 닥치세요. 형님. 네네. 노래하세요. 안 하시죠? 강태할게요할 겁니다. 하세요. 할 겁니다. 하세요. 오네 준비가 안돼 있어.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아, 이 사람 허접이에요, 님들아. 이, 이거는 허접입니다. 예 고음이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이거는 허접이에요. 예 별로고요. 다음 분 계세요? 뭔가 정제된 목소리를 원해요, 저는. 다음 보컬. 자, 이 방은 프로필 공개 안 하면은 노래 못 합니다. 자, 이분, 뭐, 뭐야, 음치, 뭐야, 이 새끼. 닉네임, 뭐야, 뿡뿡이, 음치, 아랫돌이, 좀비. 야, 너는 노래할 가치가 없어, 꺼져. 이런 병신 같은 게. 자, 어, 노래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정제된 목소리로, 예, 좀 불러주실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어,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예, 나가 주세요. 알겠죠? 일단은 방정 실력부터 보여드릴게요. 방정 실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네. 자 새로 오신 분 니마. 아 네. 예 노래하실 거예요? 네네. 예 프로필 공개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사람인지 확인 좀 하게요. 예. 했어요. 예예. 예. <laughs> 제가 허접을 판단해 드려요. 노래 허접인지 아닌지. 네, 네. 예, 방금 부르셨던 분 같은 경우는 허접이라기보단 사기꾼 새끼고요. 자, 노래 불러 주시기 <laughs> 바라겠습니다.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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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가다 예, 들을 것도 없이 허접이고요. 예. 제가 장난 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방에서 이렇게 장난 뭐 바, 바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허접같이 불렀어요. 예, 첫 소절부터. 자, 다음 누구 있나요? 지드래곤급 유행님,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필 공개하셔 해주시고요. 아, 오케이, 공개되시고, 뭐 부르시 부르시죠? 예, 바로 하면 됩니까? 예, 예, 예. 야, 예, 할게요. 아, 잠깐만, 태도 역겨요 아, 괜찮아요. 조금만, 조금만 더 태도 좀낮좀그좀 그, 낮은 자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면 제가 그만큼 나대는 거 인정해 드릴게요. 네, 할게요. 예. 유행가. 네, 진짜 역겹고 여러분 저런 거 웃어 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병신이고 예 저런 거는 뭐 역겹다. 어 허접 검문서 맞습니다. 문제 좀 듣고 싶다고요. 크흠님 예 불러보시세요. 네 검. 아 아까 그거 살다가 한번쯤 했었죠. 네네네. 졸라 별로던데. 다시 해주세요. 다른 걸로. 네. 사랑이 날또 아프게요. 사랑이 날또 울게 하네요. 뭐야?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아, 졸라 별로예요, 님. 죄송합니다. 아니, 해봤자, 님는이옥타브한 미파에서 그냥 노는 그냥 그런 음악들도 제대로 좀뭐 디테일한 것도 없고 되게 애매한 스탠스에 있어요. 네. 예. 뭐야. 양이은이야 뭐야. 아 사랑이 날또 아프게 해요. 이렇게 부르면 어떡합니까? 사랑이 날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자. 발성이 돼야 돼요. 다음 분. 다음 분 있어요? 음. 크흠 님 나갔고요. 예 저분 멘붕 됐고요. 다음 분. 아 저는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저의 어떤 그 방송적인 그런 이미지라든지 나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걸다 떠나갖고 저는 거짓말이 없어요. 저는 제 노래 딱 들어보면 아 그래도 잘한다. 이건 딱 느껴져요. 이거를 그뭐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허접을 판단 판단해 드릴게요. 있습니까? 네, 네. 자신감 있게 올라오시고요. 어. 네. 올렸어요. 네네. 올렸어요. 저해 볼게요. 네, 네, 네. 2012년도부터에다 사람 아니네, 이것도. 나 이런 남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 봐서 마음에 없는 괜찮다는 말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네. 뭐가 문제냐면 제가 네. 님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정하게 네. 음.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음. 모창이에요 모창인데 모창도 수, 되게 수준 낮은 모창을 하고 있어요 본인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득도 안 되고. 수, 음. 득도 안 되는 모창을 하고 있어요. 나 이런 남자이니까. 뭐 이용기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막 쥐어 짜서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진성이 좋아요? 네, 좋아, 좋아하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따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제대로 소화를 하든가. 뭡니까, 그게?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근데. <laughs> 아 근데 화가 나가지고 아 진짜 나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열 받거든요 제 입장에서. 안자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아, 여러분들 아 미안해고요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요? 아이 방금 했던 거나 보세요 보세요 나 이런 남자이니까. 그 아니라 나 이런 남자 나, 나 이런 남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 봐서 맘에 없는 괜찮다는 말만 내내 되풀이하는 그냥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기 목소리로 음... 예? 아! <laughs> 아. 아 알겠어요? 네 예? 네. 아니야 진짜로 답답하네. <laughs> 아 네. 알알것 같아. 다른 노래 해봐요. 다른 거예요? 네. 그 애국가 불러봐요. 동 동해물과 백두산이 해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부르는 그님 동해 이거 저기 뭐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예? 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 이런 남자이니까 오케이 똑같이 그냥 그냥 내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네네예 네. 다음 분도 있나요 일단 내릴게요. 나 먼데이 키즈 노래 이렇게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애들 보면은 약간 그 많이 그 모창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나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얼 노래 부를 때는 어느 정도 느낌 많이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저는 제 목소리로 부를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님들아. 그거랑 그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라고 내가 딱 얘기했을 때 흥, 응? 지는 나얼 존나 따라하면서 저는 제 목소리로 노래할 줄 알면서 나얼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랑 그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분 모셔볼게요. 있어요? 외계인님, 네, 얘기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외계인님, 이분 안 들리는데? 아, 네, 내려가, 내리, 소리 바가 내려가져 있네. 예. 네, 저 노래 부르기 전에, 예예, 예. 옛날에 그 뭐였지? 그거. 강태요 아니, 아니, 잠시만, 진짜 잠시만요. 예예, 강태요그 외모 그거 있잖아요, 평가해 주는 거 형님. 예예예. 예, 예. 거기서 저 인트로 나왔던 인데 그러니까 그러게 어쩌라고? 그게 뭐 어쩌라고? 왜 그러세요? 나가 이렇게 뭐 조그만 거 하나로 나랑 어떻게 엮어 볼 엮여 보려고 하는 것도 참 엮여요. 그죠?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트위터에서 방송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소통 얼마든지 채팅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왜 여기 올라왔다고 그런 본인의 뭐 인생 최고 업적을 얘기하면서 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다음 분 모셔볼게요.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한 척하지 마시고 예 있어요 피자 듬뿍 토스트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투가 조금 공격적으로 변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노래 들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변해요 이 사람이 예자 피자 듬뿍 토스트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뭐, 지금 전화데이트 합니까? 노래하시라구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머리 머리 까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저기요, 있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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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가 쫓아와요? 아 죄송해요 다시 천천히 해봐요. 아초 처...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노래 템포를 늦출한 얘기 아니에요? 아예 알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저기요. 아, 발성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본인 목소리로 부르는 거 굉장히 칭찬해요, 이거는. 근데 숨쉴때 네. 이상한 그 코스가 있으세요. 어떤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laughs> 있는 다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이 <웃음> 예 <웃음> 본인의 본인의 특징이래요 아 네네네 고쳐서 해봐요 아예 알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보야 가슴... 잠깐만 잠깐만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세월이 가면이 아니잖아요. 이거 동요가 아니에요. 세월이,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한없이 뭐지, 의이 한없이 사랑해 나이 노래 잘 몰라서 그래요 사, 추억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바이브레이션 놓을지 모르더라도 조금 강약 정도는 조절을 해줘야죠 아네 알겠습니다 뭐 동요도 아니고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laughs> 대용당 감자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분 모셔볼게요 있어요? 있습니까? 아 저는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토큰에서 뭐 예? 굴러먹던 쉐끼들이랑은 그 때깔부터가 다르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때깔부터 달라요. 그런 이 토큰에서 노래 좀 한다는 쉐끼들이랑 상당히 예,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쉐끼들이 뭐 노래 가르친다고 뭐 까부작거리고 하는 거랑은 상당히 그제 피드백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예. 쫄지 마시고 예, 쫄지 마시고 뭐 혹시 있으시면은 예 준영이님 예 준영이님 올려볼게요. 네. 노래 안본 사람 너무 많으니까 물갈이 가자고요. 그거 괜찮은 생각. 네 됐습니다. 준영이님 소리 켰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닉네임 뭐야 이 새끼. 데빌 준영 지희 통제지요. 범식이 적국지 단단. 너 나가. 넌 사람이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친구 친구라서 하다 인간이 그런 아니야. 너 나가. 나 인간이 아닌 새끼들이랑 노래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예. 자또 있습니까? 예. 행복해져라. <laughs> 아, 니 안녕하세요. 소리꺼 소리 줄여 줄였어요줄였어요요 줄였어요. 오케이 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음.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마음을 마음을 비우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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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다음은 보셔볼게요네자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세월이 가면으로 해보겠다고